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당장 생계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3월 30일부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5월 15일까지 서울시 복지 포털로 신청하면 되고 공적 마스크 구매와 마찬가지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4월 16일부터는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대상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의 합산으로 이뤄지며 기존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생계비 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1, 2인 가구는 30만 원, 3, 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 소요되며 신청 결과는 세대주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됩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은 서울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강서구는 위기 청소년들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기초생계비, 검사, 치료비, 약제비,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응시료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청소년 본인은 물론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이고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10만 원 이내에 또는 연 350만 원 한도의 금전 또는 생활서비스 등입니다. 대상자는 청소년 안정망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원 자격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23명에게 생활지원비 1,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